아까 캐리어를 보니까 네. 우리 고민 좀 되시겠다 싶어요. 네. 네. 이제 첨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그럼 하루 일과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치과에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 가서 뭘 찾아야 되고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역순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아침. 그래서 그걸 따져봐요. 그러니까 한 30분이 들더라도 30분 동안은 이거를 1순위라고 2순위, 3순위 하면 오늘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나? 이걸 따져서 그걸 이제 해요. 물론 이제 하루를 네네. 그냥 무계획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짐 싸는 거와 계획 세우는 걸 들어보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강박적으로 네 이거에 조금 매달리고 몰두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왜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당신이 지고 가는 배낭의 무게가 당신의 삶의 무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의 경험에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갔는데 뭔가 없어. 그래서 뭐 가족이 당황을 하거나 같이 간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하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 경험과 그 기억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는 그걸 철저하게 다 메꾸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내지는 완벽하게 챙겨야지. 그러고 갔는데 어머나 완벽할 줄 알았더니 또 부족한 게 있네.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불안이 또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그게 추가되는데 추가된 만큼 불안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게 있네. 그러면 불안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핀본 선생님이 챙겨간 짐은 네.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네.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은 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 그 상황. 이런 상황 자체를 좀 약간 혼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렸는데 간지러웠는데 볼 리가 없어.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혼이 나가세요? 아유 이걸 어떡하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봐요? 근데 없는데? 간지럽니? 나 괜찮은데? 괜찮아. 안 되는데? 이거 그 내일도 또 간지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떡해? 가서 십자가를 그리던가 뭐 그렇지.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내일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피 날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아니야 이러는데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한 되게 그러니까 싫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이 좀 불편한 거를 잘 못 보시나 보다. 네, 근데 그게 아빠 탓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뭔가 내가 그러니까 가족들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내 팀원들이 불편하면 못 참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좀 준비해 줬으면 이렇게 굶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미리 좀 발빠르게 했으면 이런 게 안 됐을 텐데에 대한 그런 염려나 이런 게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